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먹는 걸 연상을 하죠. 아닙니다. 정답은 운동이 정답이에요. 운동을 해야만 신기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개선이 돼요. 자, 운동은 종목보다 원칙을 지키세요. 세게 하지 마시고 길게 하십시오. 장시간이란 말은요, 최소한 30분 이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15분 세게 달렸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30분 이상 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강도란 말은요,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혼자 노래는 부르기 힘든, 네, 그 정도로 숨이 차면 여러분 체력에 가장 적절한 운동량이에요. 절대로 과격하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직업적인 운동선수들이 오히려 빨리 죽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혈관을 깨끗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장시간 저강도 방식이 권장이 되고요. 두 번째 원칙은요, 네, 하체 위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다리가 뻐근해지는,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고 또 굵어지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연구를 해도요, 오래 사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동년배에 비해 왕성한 하체 근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수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아도 다리의 근육이 잘 발달한 분은 합병증이 생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하체 근육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다리가 굵으세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데요. 축하합니다. 네, 좋은 거예요. 예. 다리가 굵으면요, 네,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을 예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체 위주로 운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학자들이 궁금해서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을 예방할까? 다음 두 가지 사실이 밝혀져요. 첫째,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은 우리 인체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고 쓰고 남긴 잉여 칼로리를 말해요.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한 기름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혈관이나 뱃살에는 막 끼잖아요. 그게 나중에 성인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태워 없애요? 여러분이 하체 근육 안에서 24시간 내내 대사를 시켜요. 그래서 하체 근육이 잘 발달할수록 뭐예요? 혈관이 맑고 깨끗한 걸. 그래서 다리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하체 근육은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해요. 옛날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배웠죠? 요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간에서 저장하는